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백두대간 최북단 지역에서 생태교란종인 외래식물이 발견돼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작업과 함께 황폐화된 산림지역에 자생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입니다. 군 경계초소와 산림청의 통제소를 잇따라 지나면 가파른 산림도로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구에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산림도로 주변을 따라서 생태교란종인 돼지풀이 산 정상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돼지풀은 얼핏 보면 쑥처럼 보여 구별하기 어렵고 번식력이 좋아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9월부터는 돼지풀 확산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산림당국이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차량이나 구나 신발 바닥에 묻어서 이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게 모이는 곳에는 식물에 타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주위에 다른 식물을 못 자라게 해요. 얘가. 향로봉 산림보호구역은 급경사면이 많아 자생식물의 서식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향로봉 양묘장에서 키운 외솜다리와 난쟁이 붓꽃 등 희귀 식물을 옮겨 심어 훼손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 지역에서 채취한 그 자생식물입니다. 외솜다리라고. 그거는 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 좀 이식을 해서 좀 생태축을 연결하고 좀 생태계 다양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향로봉 보호구역 전담기구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최북단 백두대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할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도교육청의 기구를 통폐합하고 남은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한 해 펼치는 정책 사업은 839개. 이 사업들은 고스란히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내려갑니다. 인력이 적은 시군교육지원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효율적인 교육정책 사업이 부지기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 지역청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서 다시 또 학교에 시행을 하고 뭐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강원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278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조직도 자연스럽게 줄게 됐습니다. 현재 12개 과 53개 담당에 이르는 조직을 폐지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안전과와 지식정보과를 폐지하면서 6개 담당을 줄일 계획입니다. 조직 축소 논의에 따라 벌써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을 정책기획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슬림화 좀 하겠다는 취지고요.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체제로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축한 도교육청 장학사 17명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교육과와 행정과로 나뉜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새로운 두 개의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학교가 해오던 먹는 물 관리나 조경 등의 업무를 학교 교육 지원센터에서 하고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 교육 복지 사업 등을 학생 행복 지원센터에서 맡습니다. 민병희 교육감 체제 들어 네 번째 단행될 조직 개편이 내부 반발을 이겨내고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 고랭지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해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날씨 탓이 아닌 종자 불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600m에 위치한 고랭지 밭에 새하얀 꽃이 만발합니다. 무밭인지 꽃밭인지 분간하기 힘들고 꿀을 찾는 벌들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무청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이처럼 추대가 올라오면서 무가 정상치의 3분의 1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무꽃이 피면 생육이 저하되거나 멈추기 때문에 무크기는 제각각,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꽃이 올라오면은 이 무의 속에 심이 배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 가서 상품 가치도 없고 이게 쓸모가 없는 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싹이 틀 때 냉해를 입으면 이 같은 추대 현상이 생기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더위가 시작된 6월 초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기온은 문제가 없다며 종자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이 상당히 더웠어요. 뒤어 죽는 그 시기가 냉해를 입어서 추대가 진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이에 대해 종자를 판매한 농협은 씨앗의 불량 유무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워서 추웠다, 뭐 온도대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추대 발생률은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거는 같아요. 밤낮 없이 물을 대며 힘겹게 키운 농작물에 추대 현상이 번지면서 발생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 자신의 인턴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11명의 채용을 청탁하고 자신의 비서관과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특수직과 사회이사에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며 6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태백시 공무원들이 돈을 각출해 기념품을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태백시 공무원 모 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5만 원씩을 각출해 퇴직 기념품을 구매한 게 사회 상규에 반하거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저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정년을 앞둔 상사 공무원에게 98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강원도와 태백시에 징계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초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평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지난 20일 현지 평가가 진행됐으며 오늘 실시되는 평가위원 토론 등 후보지 종합평가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현재 원주 불온산단을 비롯해 충주와 청주, 세종과 논산, 영주와 나주 등 7곳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 정성호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위 박순자 의원 등을 만나 강원도의 내년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업 10개 예산을 재반영시키기 위해 국회 접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온 뒤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원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5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 지역 앞바다 두 곳에 연어 양식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업체 두 곳이 안현동과 사천면 앞바다에 각각 6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어 어장 개발 계획을 신청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어 양식 업체는 해양수산부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 연어 양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인제군 인제읍 살구미 소양강 둔치에서 2018 스파르탄 레이스 인제가 열렸습니다. 스파르탄 레이스는 일정한 구간 장애물이 설치된 산길 등을 달리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20km, 13km, 5km, 1.2km 등 네 코스 모두 10종목으로 열렸습니다. 15여 개 국가에서 5천 명의 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원양 오징어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원양 오징어 어획량이 3만 1,40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양어업 생산량 2위 품목인 오징어 어획이 줄어든 것은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이 좋지 않아 체납기 어선이 조기에 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가집니다.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아이디어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그리고 도민의 미세먼지 정책 참여 방안 등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와 이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시상은 읍등상 1명, 참신상 2명, 도전상 5명이며 모두 100만 원 상당의 상장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